흙을 빼야지. 깨끗이 씻어주세요.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. 흙이 안 나올 때까지. 그러니까 다 이 뿌리만 세척. 이제 단삼으로 뭐 할까요, 우리? 이것으로 이제 모두를 하려면 겉절이해야 돼. 그러니까 이것을 썰어서, 일단은 썰어서 삶아놔야 돼. 말려. 그러니까 이거 삶아서 말려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. 또 이제 하나 하나 한번 올려보자, 유튜브에. 네. 이렇게. 이렇게 썰어. 썰어서 말려야 되겠지? 말려놓고 뭘 해도 되고, 이제 썰어서 말려서 뭐든지 할 수가 있어. 이제 법제가 돼야 뭐지? 뭐 약재를 넣어서 끓일 수도 있고, 이걸 차로 마실 수도 있고. 알았는가? 쪄도 되는데, 그냥 이거는 물을 넣어서 삶아보자. 물 조금 안 넣어갖고, 살살 삶아보자. 물을 조금 안 넣었어요. 얘한테가 물이 많으면 찐 게 좋은데, 이게 적으니까. 여기다 이제 꿀을 넣어서 이렇게 해도 돼. 꿀물로 해도, 꿀을 넣어서. 그럼 바로 차예요? 바로 마셔요, 꿀 넣으면? 꿀을 넣어도 차로, 끓여서 차를 마셔도 되고, 꿀을 안 넣어도 차로 끓여갖고 꿀을 넣어 먹어도 되고, 그냥 마셔도 되고. 여기는 찐 것보다 끓인 것이 훨씬 더 빠르잖아. 끓여야 돼. 뚜껑이 꼭 안 닫으니까 잘 안 찌지. 삶아야 돼. 얼마나 삶아요? 이거 물 달아질 때까지. 물 안 한다. 네. 물이 달았을 때까지. 금방까지. 엄청 물 먹었네. 향도 좋지 않아? 좋아요. 아까 그 물이 이제 다 스며들었어. 이제 물을 많이 빨아먹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리는 거예요. 말려서 이제 차로도 끓이고,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, 1차 법제예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갖고, 이거는, 여기 지금 솥에 열기가, 열기로 해서 더 말리다가, 이걸 꺼내서, 팩트에다 말릴 수도 있고, 또, 건조기에다 말릴 수도 있고, 그래요. 적은 것은 그냥, 채반에다 말릴 수도 됩니다. 자, 지금 솥에 열기로 해서 더 말이라고 놔둬야 돼요. 근데 이걸, 여기서 건조가 그, 다, 여기서, 여기다 말려야 돼요. 건조기 말려요? 건조기가 완전히 바짝 말려야 돼. 그래야 이게 속까지 완전 바짝 마르지 않으면, 이 솥에서 건조했다고 그거 안 돼. 바짝 마르면 오래 놔둬도 괜찮은데, 속이 건조 안 되면 곰팡이가 슬어요. 항상 속까지 바짝 말려줘야 돼. 그래서 자,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렸어요. 지금 이거 하니까 3g이 이 정도예요. 이 정도에서 우리가 물을 1L? 1L에다가 해서 끓여요. 뚜껑 열어놓고. 근데 이게 또 사포닌 같은 게 있어서
끓어 넘칠 수가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. 우리는 크지 않아요. 크지 않고 뭐 걸음한다든가 뭐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길러놔서 이게 이렇게 자라요. 가늘고. 이제 그 중에 하나씩 큰 거 있는데 일단 이렇게 다 자라요. 이것도 안 말랐을 때는 두꺼운데 말르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1리터 물에다가 3g에서 4g을 넣어서 끓이세요.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30분 더 끓였다가 거기에 이제 마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기저질환 있고 단 걸 좀 안 드셔야 될 분은 그냥 드셔도 좋아요. 근데 또 이제 단 걸 좋아하신다든가 기저질환 없으신 분들은 뭐 꿀을 첨가해도 되고 그래요. 근데 이제 저번에 정괄해서 우리 며느리는 아무 뭐 기저질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괄해서 줬어요. 달아서 좋아하죠, 며느리는.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저도 이제 그 정과를 먹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 걸 싫어했어요.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차로 끓여 먹을 것이고. 불 좀 줄일까? 아니. 계속 끓여? 이상이 조금 더 끓여. 그 이런 의학 서적들이 많아요. 한방 서적이 많은데 단삼을 이렇게 그 기술해 놓은 데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야 요즘 책들에는 많이 있겠죠. 근데 요즘에는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해놓은 것들이 많아서 요즘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유튜브를 보면 이거 먹고 단방 꽃만 봐도 뭐 만져도 뭐 좋아진다는 그런 것들에서 저는 잘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 수는 적겠지만 또 이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. 농가들이나 또 이걸 알려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지혈증이 아주 좋다고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걸 엄청 많이 한약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에 이제 뭐 좀 그래도 좀 잘 사신 분들이 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이 중풍 같은 거 왔을 때 뭐 이런 거 넣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농가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으니까 그 얘기해 주시고요. 이제 우리 이것도 단삼 전거할 때 제가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낭독해 놓은 것이 있어요. 그걸 참고하셔도 돼요. 바로 며칠 전에 올린 것이 그래요. 그걸 참고하시고요. 잔대 같은 거 조회수가 별로 안 올라가요. 안 올라가지만 그 농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좋은 것들을 놓치고 가요. 요즘에 TV 보면 뭐 외국에서 들은 것들이 많아요. 그게 좋다 하는데 우리가 그 하와이 히비스커스가 무궁화죠. 우리나라 히비스커스가 뭐예요? 무궁화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토불이라고 있죠. 우리나라에서 난 것을 드시는 게 좋고 또 물론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오긴 했어요. 맨 처음에 약재가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심게 됐답니다. 야생에는 없대요. 없다네요. 그러니까 제가 조회수가 적어도 많아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지금 이게 끓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거 한 잔 먹어볼까요? 우리 며느리랑 빨개졌네. 응? 빨개졌어. 빨가지. 그래서 단삼. 사포닌이 많아서 와 색깔 이쁘지. 와. 색깔이 정말 이쁘다. 단삼, 호수 단삼.
자, 며느리 한자. 넣으니까 시켜 먹어야지. 나도 뜨거운 거 못 먹습니다. 근데 한번 먹어보고. 네. 향은 어때요? 향은 그렇게 나지 않아. 근데 뜨거운 거 못 먹어나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팔팔 끓는데도 향이 별로 안 느껴지네. 향은 별로. 과연 맛은 어떨까요? 뭐 맛이 잘 안 나. 맛이 잘 안 나. 쓴맛도 안 나고? 거의 무슨 맛이 잘 안 나. 무맛이에요? 응. 오, 이건 뭐예요? 단삼떡이에요. 오. 근데 이 단삼을, 단삼을 센 걸로 해서 떡을 할 때는 향이 있어. 단삼떡. 제가 맛본 결과 떫어요. 맛은 떫고요. 약간 쓰고 떫은 맛이 여기가 아래를 하네. 사포닌 때문에 그런가. 아래를 이렇게 혀가. 난 이제 늙어서 비가 흘렀나 봐. 쓴맛도 없고. 나는 쓴 거, 떫은 걸 좋아하잖아. 감도 익은 것 말고 약간 덜 익은 걸 좋아하잖아. 떡떨한 걸. 떡떨해요, 여기가. 난 아랫배가 그 지방이 있어서 이게 땡기니까 아무 맛이 않고 그냥 마시고 싶을까? 그럴 수 있겠지. 나는 내 몸에 안 맞으면 아예 못 먹잖아. 이게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니까. 그래서 그런지 너무 느낌 좋고 이게 거부감 없는데 약간 떫은 맛이 있어 이거. 이걸 약과 식품은 다른 거 없어. 이걸 농축시켜갖고 한꺼번에 그 100을 먹으면 이게 약이고, 그 예를 들어서 100을 한 1000번은 안 마시면 그냥 식품이야. 아주 미세하게 넣어서 먹으면 식품이야. 그렇지? 이것으로 또 다른 걸 또 지금 떡을 만든 것은 우리가 강화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 했는데, 이 껍질, 정과하듯이 껍질을 벗겨서 그걸 그 갈아서 떡을 하니까 이게 맛있었잖아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, 떡도 할 수가 있고, 이걸 많이 응용해서 자주로 신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네, 식품으로. 차도 마시고 떡도 해 먹고. 며느리, 이거 오디 초청을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? 자, 우리, 나는 단 것이라니까 우리 며느리만 오디 초청을 넣어서 먹어보는 걸로. 이번에 오디 초청도 이번에 한 거지? 우리 며느리. 저 쓸까봐. 초청을 준비했죠. 오디 맛도 나고 맛있네. 나 이게 엄청 땡겨. 많이 드세요.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라겠지. 내게 맞으면 막 땡겨요. 내 안 맞으면 절대 먹기 싫어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반품 보면 그러지. 젊은 사람들은 뭐 기름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데, 우리가 좀 그런 이제 나이가 먹고 50 넘어지면 그게 땡겨서 막 먹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내 몸이 받아주지 않으면 먹지 마는 걸로 합시다. 예, 오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뭐에 막 자기 국민에 맞게 드시면 되고요. 자, 오늘 이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이거 맛보고 싶으면 어디로 오신다고요? 슬로시티 약초밥스. 예, 이거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. 건강하십시오. 안녕. 자, 나는 또 갈 얘기만. Oh.
식당해요. 이거 한 판 나와. 저희 집 오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많은 가실 수가 있어요. 오셔서 맛도 보시고요. 예, 건강하십시오.